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좀 선정한 첫 번째 종목은요. 실리콘트라는 종목이고요. 두 번째로는 덱스터, 세 번째는 케이타임, 그리고 마지막 옴니시스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종목들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실리콘트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실리콘트라는 종목은요. K-뷰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자사 스타일코리안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역직구 사이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50여 개 국가에 통해서 역직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 지사를 통해서 현지화 사업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좀 최대의 매출처인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이루어지면서 화장품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해서 12월 달에 이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고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최근 상승폭보다는 최근 하락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서 좀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자리가 나온다라면 그 자리 이용해서는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. 하지만 최근 좀 눌림목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공약자로서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특수효과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영화 제작 콘텐츠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아바타2가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좀 개봉을 하면서 VFX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과거에는 실질적인 연기로서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대부분 좀 영상 장치로서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 OTT 드라마가 좀 OTT에서 한국 드라마가 좀 반영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중국 방송에서 한국 핸드가 한국 드라마가 반영된다고 나온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미디어 콘텐츠 주들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최근 미디어 콘텐츠 주들이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좀 보이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고요. 그 외 미디어 콘텐츠 주들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